안녕하세요. AB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화성 인더입니다. 코드 번호가 00606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화성 인더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화성 인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성 인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인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발 사업을 하는 회사다. 화성 인더 밑에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화성 인더는요, 독립적인 기업이 아니고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뭐냐? 이 뭡니까? 이 꼭대기 회사가 있으며 그 밑에 자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줄줄이 붙는 거다. 자, 이거를 통틀어서 하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이 화성 인더가 되겠고, 그리고 이 화성 인더 아래에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역시도 코스피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아무튼 두 개를 둘다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신발이다, 신발. 신발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았다. 소비재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계적으로 신발 시장의 점유율을 봤을 때 1위가 나이키, 그리고 2위가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그렇기 때문에 화성 인더는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아디다스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아디다스 매장이 있죠. 자, 아디다스 매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운동화 같은 거 있죠. 운동화에 상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적힌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계속해서 저는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13,700원에서 5,680원까지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보유 겸 드리고 조금 더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 8,500원 내지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왜 9,000원으로 잡았냐면 여기서 5,680원 자리에서도 9,000원까지 갔다가 밀려 있는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 9,000원까지 갔다가 밀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기관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 2월달 한달 내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2일부터 샀어요. 그런데 3일날 하루를 팔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단 하루도 안 쉬고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13만 4천 주, 2일날에 2만 2천, 26일날에 6만 5천, 25일날에 2만 7천 주, 24일에 9만 3천 주, 23일에 8만 3천 주, 22일에 6만 1천 주, 19일에 18만 4천 주, 그리고 여기 18일날에 4만 6천, 27일날에 3만 6천, 26일날에 3만 9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간의 매수가 한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 종목 잘 없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계속해서 사더라,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조금만 더 보유를 해봅시다. 저는 충분히 여자리, 1차적으로 여자리 8,500원 내지는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앞에 고점이었던 9,000원짜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9,000원에서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9,130원에서 빠졌기 때문이죠. 빠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9,000원 정도에서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면 수익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미에 보시면은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이만큼 적혀져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여기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주는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